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강원도 사는 그냥 뭐 이름을 밝혀야 되나요? 네네. 아, 이름은 조금 그런데. 이름 그래요? 이름,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이현우 씨. 예, 반갑습니다. 저 진짜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진짜로요. 옛날 예. 그 옛날 노래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현우 씨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최. 두 눈을 감으며 꿈처럼 다가오는 너의 모습. 최, 나는 사랑해. 최. 많이 비슷한데요? 아, 많이 비슷한데요? 됐답니까? 예, 아유. 자주 해보셨나봐요, 성대모사를. 이 노래가 제 18번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 이름을 예, 밝힐 예. 수 없는 상암동의 직장인분 예. 감사합니다. 네네, 끝났습니까? 네네, 끝났어요. 예,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아, 예. 아, 귀여우시네. 잘하시는데요? 예, 예. 정성호 씨 그래요? 아니죠? 설마. 설마 정성호 씨가 지금 이 시간에. 아니, 근데 밖에 그 스태프분들이 연결 한번 해본다고 하신. 다시 한번 전화 해볼까요? 그러면?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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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혹시 아니야. 그 이름 정시성 네, 쓰시는 예. 성호 씨세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저는 방송국에서 전화를 끊은 줄 깜짝 놀랐습니다. 예예. 예. 저희가 이상하신 분인 줄 알고 전화 끊으려고요. 저희가 영혼이 없어서 올해는 못 받아들이거든요. 네 혹시 정성호 씨 맞습니까? 네, 성호 씨! 정성호 씨 맞죠? 아, 제 이름은요. 네. 정성호입니다. 아, 어쩐지 너무 잘했어. 아, 그러니까.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이영진 씨가 사투리가 어색하다고. 아, 너무 어색하죠. 정성호 씨가 저는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사투리는 네. 아, 네. 사투리 쓴다고 썼는데 너무 티나게 써가지고. 네. 아니, 이현우 씨랑 친분이 좀 있으세요? 어떻게 이 시간에 전화 연결까지 네. 해주셨어요? 저희 동네 형입니다. 에이, 아. 동네 주민이에요. 아. 마포 사세요? 예. 바로 옆에 살아가지고요. 아, 네. 형수님이 저희 애들하고 저 레고방에 있으면 형수님도 옆에서 레고방에 계시고. 같이 공동육아 하시는 사이시구나. 그렇죠. 예. 에이. 예. 아, 아. 그리고 또 워낙에. 제가 진짜 나도 갔다 아니 나는 갔다 할 때요. 네네. 제가 한 건 나도 갔다 나는 갔다 할 때 형님 보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방송 프로 몇 번 하면서 사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유 와, 그럼요. 나중에 소주 한잔 해야지 했는데 오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약 올리려고 전화했어요.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아유. 술 취하신 분인 줄 알고 취객 한 분이 들어오신 줄 알고 예. 아, 근데 사실 저도 정성호 씨가 이제 그 주변에 바로 옆에 건물 사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언젠가는 좀 만날 날이 있겠지 하면서 계속 시간만 흐르고 네. 있네요. 오늘 방송이 인연이네요. 오늘 그냥 두 분 약속 잡으세요. 네. 아, 저희가... 형님이 이제 시간 되실 때 형님이 예. 이렇게 추천하게 나오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무조건 뛰쳐나가겠습니다. 우리 그 껍데기집에서 보죠. 껍데기집. 아유. 아, 무조건이죠. 네, 아우, 거기 나, 아시죠? 나 거기 어딘지 왜 내가 알지? 거기 어딘지? 아유. 우리 다음 주 정도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아, 네. 다음 주 무조건 가겠습니다. 아, 네. 봅시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요, 시원하게 촤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촤 말고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다른 상대모사로 인사를 좀 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아, 기대된다. 저희 한석규 씨가 이제, 여름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석규 씨 목소리로. 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현우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데요. 아유, 현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현우, 현우야, 현우야. 아, 이거 자꾸 헷갈리네. 현우 최고예요. 아, 아이씨. 최고다, 최고. 야, 역시. 야, 정성호 씨, 예, 네네. 정말 대단하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정말 감사드려요.